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날로 심각해져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.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는 무려 8배 이상 증가했는데요. 청소년 10명 중 4명은 도박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. 도박을 처음 접하는 경로는 OTT나 웹툰을 공짜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인데요. 주로 룰이 쉽고 빠른 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돼 중독성이 강한 바카라 등의 게임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런 온라인 불법 도박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불법 대출이나 보이스피싱, 마약 범죄, 절도 및 온라인 사기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.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 1336번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광고는 무시하고 학교 친구가 권유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.